봐봐, 오른발. 일단 상대에서 밀어요. 밀어요. 최대한 거리를 네가 치기 좋게 세밀하게 잘 밀어요. 앞발로 밀어요라고. 내 눈은 봐라. 어, 임팩트에 더 관심이 있어야지. 어, 날아가는데 관심을 가지 말고. 그러면 쪼. 빨리 가다. 해가지고 가졌을 때, 그렇지. 타이밍 맞다가. 이마다리가 빨리 들어와 이제. 그렇지. 빨리 가서. 또 쪼. 또
이거 이어라고. 그렇지, 그렇게 밀어여가. 그리 장하산에. 미소 들어가. 그리를 세단 다 밀어여가. 낫에 낫은 낫에 만들고. 때에 따라서는 감아치고, 때에 따라서는 밀어치고. 그거 갖다 놓고 가져가고 많이 일단 그 보관했다가 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 뭐 허거 허거요 가져가는 팀도 있어 내 눈은 봐라. 그 임팩트에 더 관심이 있어야지. 또 날아가는데 관심을 가지 말고. 네가 그 임팩트에 눈을 안 가나 봐. 그렇지, 그렇게. 요래 약간 더 당겨봐. 요래. 그렇지, 옆으로. 그렇지. 임팩트에 지금까지 눈을 거기 딱 나가나 그렇지. 체중을 눌러줘야 되잖아. 그렇지. 뒷발이 땡겨올 정도로 눌러줘야 돼. 그렇지. 그래 하고 일어서야 돼. 지금같이. 치면서 일어서 그러면 안 돼. 전체적으로 지금같이 임팩트하면서 앉아줘야 돼. 살짝, 살짝. 그렇지. 슬라이스는 위에서 밀어오는 스윙이기 때문에 내 체중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반대로 익하는 사람이 있어 슬라이스는 절대 일어나면 치면 안 된다 임팩트는 상당히 강하고 좋거든. 그 강한 거 이제 강하게 때리는 거 거기에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돼. 네가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거는 가 있어. 네가 가장 지금 스매싱에서 뭘 해야 되는 거 막 발을 한 발 더 움직이네. 이거 봐, 뒤꿈치 돌고 발을 야근야근야근 많이 움직이다. 움직이다 한 발 더 움직이다가 오히려 타이밍이 못 맞았다 할 정도로 발을 많이 움직이려고 생각했네. 공을 잘 잡으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데 공을 못 잡으면 못 때려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팩트 면은 두껍게 빵빵 잘 맞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공만 잘 잡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공 잡아내는 건 뭘까? 발로 발을 많이 움직여내야 돼 열어봐라 그렇지 자지간 많이 뒤꿈치 들고 가볍게 가볍게 많이 발 그렇지 그럴수록 더 가볍게 때려 발만 많이 움직여가지고 해가
오, 가볍게 가볍게 때려. 힘 빼고 가볍게 때릴 수 있는 게 큰 능력이야. 대단한 거 괜찮았어. 낙엽 들고 오나? 바로 하면 된다. 원다가? 예? 낙엽 들고 와, 바로 하면 돼. 예, 예. 빠르게 발 돌리고, 힘내지 내봐. 그렇지. 또. 또. 바로 한 발 더 움직여봐. 그렇지. 오케이. 이 뒤로 가는 스텝이 굉장히 어려워요. 스텝만 되면 니는 지금 임팩트가 좋아졌으니까. 나이스. 너무 급하지 않게. 급하게 안 와도 돼. 그 대신에 사이드 스텝은 계속 해야 돼. 보도 잘 보면서 천천히 살던 때 하고 하다가 또 제자리 오면 제자리 하고 또 여기 오면 치고 빨리 가다 해가지고 살던 때 그렇지 타이밍 맞다가 보면서 천천히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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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치고 천천히 천천히 오다가 움직여 이렇게 딱 치고 치고 너무 급히 따라 그렇지 내 머리에서 빈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히 안 따라가도 돼. 너무 급히 따라가. 천천히. 공이 의외되던 거는 내가 급히 따라가는 게 아니고, 그 볼 스피드나 간격에 맞게 내가 잘 맞춰가 따라가. 빨리 따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니야. 맞춰가. 아주 잘했다. 예민하게, 당연히 보다.
급하게 다가선다고. 공을 급하게 다가서면 안 돼요. 그 공에 맞게 차분하게. 네. 그렇지. 공을 차분하게 다가서야 돼. 이게 다 가장 어려운 거. 오케이. 그분이 오셨구나. 예. 뒤로 간다. 옳지. 지금 나름 면도도 아까 선생님 그 들어왔어. 오케이, 나이스. 수야, 이게 백스매치인데, 어? 이건 니 잘 배워마. 강력하게 때릴 수 있어. 다시. 그래서 탁, 요거만 요래 치면은, 백스매치로 가기 있고, 백 하이발리로 가기. 야단만 하마. 다시. 너무 강시지 마. 그래, 오늘은 그렇게 해. 미안. 다시. 그렇지. 그래서